안 나가. 와, 이거 뭐야? 힘들게 생겼어, 힘들게. 오, 예. 오, 짱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 왔어요.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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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와, 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와. 아, 설경은 진짜 죽인다. 어, 안 된다, 여기. 돌 많아서. 옆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 들어가. 요게 대사면이야? 야, 씨, 돌밭. 그러니까 돌밭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 나무. 와, 여긴 좀 괜찮다. 이쪽이야, 이쪽. 와, 엄청나죠? 여기 지금, 아이고, 누님아. 어몽길 쉼터예요. 어몽길 상단부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누님아 쏟아져. 적설량이 한 1m 이상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겨운에 쌓인 게 좀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게 또 다 녹아가지고 베이스에 돌이나 나무가 밟혀. 그래서 신나는 트리런은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백컨트리로 갈 수밖에 없어. 아, 이게 원래 구름길로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구름길 쪽도 마찬가지 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어몽길 하단부로 해서 골드 파라다이스로 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루트를 바꿨어요. 그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다 왔죠? 여기 통과하면은 보이는 게 이게 며칠 전에 와서 이제 쉬었다 음료수 마셨던 어몽길 쉼터의 벤치에 벤치. 벤치 눈 봐. 잘 왔어?
고생했어. 준다. 가볼까? 와, 눈봐. 와, 말도 안 되는 비파우더야. 등산 놀러 가요? 아, 등산 놀러 가면 안 돼, 이거. 이게 떡 때문에, 떡 져가지고.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야 돼. 물은 많다. 어, 그니까. 괜찮네. 괜찮다. 좋다. 오, 이건보다 눈 더 좋은데. 그니까.
이 정도면 뭐 일로 들어가, 일로, 일로. 이거 사이로 쏙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주나, 여기. 일로 가자고? 일로 가라고, 일로 그러니까. 다 가는데 뭐 좋아. 좋잖아. 오, 좋은데? 뒤로 가야겠다. 이 정도면 뭐, 털로 쭉 떨어지면 돼, 이제. 바로 아래로. 와, 죽인다. 그 사이로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못 만난 파라다를 일본에서도 못 만난 파라다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쇼욱 해서 이야 여기는 완전 대사면인데 최고야 예. 호호호호. 후. 저기가 삼거리거든. 아. 거기 벤치 있어. 어몽길 벤치. 아, 그게 저거네. 아. 후후후후. 와. 최고다, 최고. 까까까 우 까까까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아 근데 바랑산 정상에서 등산로 따라가지고 골드 정상까지 출발 아 죽인다 진입했어요. 레인보우 내려오다가 어몽길, 어몽길 등산로, 등산로로 들어왔고요. 오늘 지난 여름에 와가지고 코스 리뷰를 다 했어요. 일단 탈 수 있어. 빠져서 잘 타야 돼, 잘 타야 돼. 여기는 뭐 당연히 아무도 안 탔죠. 아무도 안 타서.
완벽한 파우더예요. 파우더인데 나무 사이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어요.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 오, 야, 역시 지난번에 왔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충분하네요. 아하! 죽인다. 오, 죽인다. 오, 오, 역시 등산로가 크게 뚫려가지고. 아, 이게 다 계단인데 충분하네. 어디야 여기가? 야호! 와! 아, 죽인다. 와! 너무 좋아. 산스키야, 산스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스키 즐기기 힘든데, 뭐,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죠, 여기. 등산로니까. 겨울에 사람 안 다니는 등산로. 이렇게, 물론 이제 파우더 스키를 씻고 와야 돼, 씻고. 안 그러면은,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적설량이 여기, 저 등산도 표시 보이죠? 한 50cm 되는데, 포를 거꾸로 박아보면 아는데, 요 정도 내려가죠, 이 정도. 아, 그리고 여름에, 이 길이, 꽤나 좁았던 건데, 이제 눈이 없이, 저 뭐야, 나무가 없이 이렇게 하니까, 꽤나 넓네? 그리고, 경사도가 없어. 그때 내려가는 길이어가지고, 안 내려가죠. 야, 이제 여기. 야, 이 나무. 어먼 길 여기 쉼터 나무. 야, 이렇게 돼 있네. 등산로 입구 조금만 내려오면요, 평사면 살짝 지나고요. 여기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밑에 타는 소리 들리죠? 구름길, 어먼 길 돼 있는데 일로 쭉 내려가면 또 실버예요. 실버. 실버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레인보우 옆에 파라다이스 옆에 능선을 타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괜찮아. 여기 좀만 여기 내려가면은 내려가 보죠. 바로 이제 그 레인보우 슬로프를 만나요. 이게 요 아래 경사도가 만만치 않았어. 그래서 스키 타고는 내려가도 오오 걸어 내려가긴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때. 역시. 아, 저기. 능선. 그때 봤던 데가 저긴데. 여기 경사도가 없네. 호! 여긴데. 호호! 호호! 경사도가 별로 없어서. 이리로 내려가 볼까? 저쪽이 등산로고 이쪽이 그냥 그때는 낭떠러지였는데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되죠? 잡목이 많아가지고 트레일하기 불편해. 저 아래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져가지고 여기서 계단이기 때문에 저로 내려가. 저기 트리런 사이로 나무 사이로 살살살살 내려가야 돼.
여기가 난감해. 내려왔어. 아, 여기가 있네, 길이 따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